이사 언제 마쳤어요? 네? 이사. 마지막 이사한 거는 1년 한 2개월? 아니, 네. 세 번째 이사. 그러니까 이 전에 살던 집, 네. 그 전에 살던 집, 그 다음에 그 전에 살던 집. 예. 이 전에는 예, 잠실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전에 아 강남? 어 강남 그렇게 이사 갔고 강남에서 잠실, 그 다음에 여기네. 네네. 지하에 가 있는 집이 어느 집이에요? 지금 지하 사는 적은 없어요. 지하 산 적? 네네. 집이 혹시 네. 지하 같이 이렇게 어둠 캄캄하게 네. 그게 어느 집이에요? 글쎄요. 지금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막내 아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도 4층이고요. 지금 가족들을 지하 사는 데는 없어요. 왜 이런 말 하냐면 네. 집이 지하 같아요. 아, 그 느낌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그 느낌이. 네네. 지하 그래서 내가 지금 지하 사냐고 물어보는 건데. 한번 그 지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사 간 데 말고 네. 그 전에 이사 간 데 말고 네. 그래서 아까 뭐 그 지금 거꾸로 세 번째야. 네네. 그 전에 네. 살던 곳에서 괜찮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살던 집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전에 살던 집도 문제가 아니라 네네. 내가 말한 것은 그 거꾸로 올라가서 그 세 번째 집이 정말 거기서 힘들었을 텐데. 어,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반지하 같은 데인데, 그. 맞잖아요. 그 1층인데. 약간 지하같이. 물이 새요. 그쵸? 네네. 어? 1층인데, 예. 예. 예, 기억나지? 어. 같은 매트리스가 다 젖었어요. 물이 막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나한테는 자꾸 지하같이 이렇게 분명히 예. 보여줬거든? 네. 그러면 약간의 뭐 반지하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같이 않는 지하라도.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언덕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하 쪽이고 이쪽은 1층에서도 올라가고. 맞죠. 네,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네. 그 집 가서 사장님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한번 물어볼게. 그 집에서 네. 돈으로 힘들어라. 네. 돈으로 힘들어라. 네. 또 그 집에서 내 네. 집안에 사람이 아파라. 네. 그 집에 살면서 네. 물어볼게. 네. 응? 네. 네네 말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야지. 아, 네. 사실은 이런 얘기는 뭐 내가 할게. 네. 내가 할 테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이야기할 시간 드릴 거니까 네, 네, 네. 이야기 시간 드릴 거니까 네. 내가 그 집에서 살았을 때부터 네. 내가 되게 있잖아 네. 운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지 말할 때 이사를 가신 거야. 아, 어? 그때는 미국에서 처음 얻은 거예요. 내가 아는 애기 엄마가 계약을 하고 저는 얘랑 먼저 놀았고 저는 1년 뒤에 놀아서 애기 엄마 계약하고 그 다음 날인가 타이밍 맞아서 들어갔어요. 저는 계약 안 해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저렇던 네네. 애기 엄마가 들어갔던 네네. 누가 들어갔던 네네. 내 집안 식구잖아. 네, 그쵸? 그렇죠. 네. 그 집으로 이사 가놓고 나서 네. 완전 인생이 뒤바뀐 인생이 돼버려서 말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 좀 풀리지가 않아. 그 집 이사 가서 나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네. 7, 8년이 됐나요? 10년이 됐나요? 어떤 거? 그 집 이사 간 지가. 아니, 2019년. 날 그런 거 몰라요. 예, 2019년 됐어요. 그럼, 19년에서 1년 반 정도 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살던 지구는 연수가 얼마나 됐냐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3년 전에 이사 가서 한 1년 반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게 3년 반밖에 안 됐다고? 네네네. 그 집이? 네네네.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금방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3년 전에 왔다고? 예, 여긴 4년 전에 오고 저는 3년 전에 2019년 그 집은 거. 언제 얻었어? 그러니까 2019년 4월 달에 얻었어요. 그래? 네네. 그럼 또 한번 물어봐. 네네. 이거 지하에 오기 그 이 집에 네. 오시기 전에 네. 누가 집안에 네. 산소 건드렸고 남은 누가 비웠어? 아, 응?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네. 그 7, 8년 전이야, 그게. 아, 7, 8년 전. 집안에. 저희 아버님이 2005년에 돌아가시고, 그 가까이는 특별히 교회산이거든요. 아버지 안수집사예요. 그 외에는 특별히, 저도 아버지, 누나도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 아버지 앞에 바로 같이 모셨어요, 우선은. 왜 이러냐면, 네네. 7, 8년 전에 네. 집에, 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네. 내가 세 번째 집으로 말했어. 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왔던 네. 내 집, 네.
모터 자체.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도 7, 8년 전에서는 어디 뭐 외국에 살았다 그랬어. 어디 살았어요? 미국. 네. 미국에서 나도 모르고 미국 나왔으니까 네. 미국에서 그때 내가 별로 좋지를 못했을 거야. 네. 망해서 나왔지. 네. 내가 좋게 나오지를 못했어. 네. 그렇지? 네. 그게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7, 8년이야. 아. 그러면 네. 내가 미국 사는 집 자체에 네. 마지막 나온 집에서 네. 사장님은 망해서 나온 거야. 그 7, 8년 전이란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네. 응? 계산해 보세요. 맞을 걸요? 어. 장모님이 사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정도 됐나? 7년 됐나? 그건 뭐라, 왜냐면 노트북은 네.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아, 빨리빨리 계산해 네. 주셔야 돼. 이제 느릿느릿 끌 수가 네네. 없어. 네네. 일단 한번 나머지는 일단 물어보시든 하고 네네. 내 마지막 살던 지 미국, 미국에서도 네네. 마지막 7, 8년 전부터 네네. 우리 사장님 인생이 네네. 미끄럼지를 타기 시작했고 어? 거기서부터 우리 애들도 네네. 막말로 미끄럼지를 타기 시작했고 네네. 말하자면 네네. 이 한국에 나와서 네네. 아까 말했듯이 네네. 어둠캄캄 지하 같은 네네. 그 집에 살면서 네네. 더 힘들게 어? 있다. 네네. 그래서 가족들이 말하자면 네네. 가족들이 나가서 네네. 예를 들어서 막 살 그 의욕 있잖아.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딱 강씨 같아. 하는 행동이. 강씨가 뭔 줄 알지? 네. 강씨. 예, 제일 걱정이 두 아들이 지금 그래요. 아들 둘인데 예. 큰애가 예. 지금 따로 같이 살다가 방 혼자 얻어서 나갔고 그래서 얘도 솔직히 고등학교 올해 졸업했어요. 경기고등학교. 근데 이제 미국 혼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게 둘이 다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너무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강씨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7, 8년 전부터 이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말을 잘 듣고 네.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치? 마지막 맞다 틀리면 틀다 진행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예, 예.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예. 7, 8년 전에서부터 내가 돈을 다 바닥으로 치고 네. 한국으로 왔다 이 말 하는 거지. 네네. 한국으로 와놓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집을 갔다가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네네. 근데 한국에 아까 반지하 살면서 네. 거기서부터 우리 애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정신적으로. 네. 응?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시 네. 애들이 강시가 돼버렸다고 네. 우욕이 없다 네.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 생각이 없다 네. 그냥 로봇 인생이 돼버렸다 강시 같은 인생이 돼버렸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 큰애는 장교 전역했는데 걔도 솔직히 그런 말을 해요.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심한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서 너무 힘들다가 도저히 안 돼서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면은 네. 더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 걱정스러워. 지금 뭐 말씀하시 그런 마인드 갖고 그러니까 저도 온다고 해도 내가 음식 갖고 가서 해줘도 오지 말라고 안 먹는다고 지금 그런 마인드예요. 응? 딱 네. 어떤 기분이 드냐면 네. 지금 까만 네. 사자 네. 이렇게 사자가 감겨 있는 느낌이고. 그 정도예요. 3년 전에 집에 초상 났다는데 왜 안 났다고 뻥쳐. 3년 전에? 응, 지금부터 3년 전에 초상 났다는데 집 말고도 초상 났다는데 어? 아니 그건 저 거짓말 할 이유 없는데 모르는 거라 모르는 거야? 예 가까이는 없어요. 3년 전이면 가까이에는 없어요. 응? 집안에 분명히 네. 초상 났으면서 산소 하나 잘 못 건드렸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어느 할머니가 가르쳐준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원래 이 아이도 되게 명랑한 아이였어. 예, 이 아이도 되게 명랑한 아이고 네. 하나는 이 아이는 음악적으로 명랑했고 네. 예술적으로 네. 하나는 공부적으로 네. 높이 네. 볼펜을 잡으면서 높이 네. 올라갔단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끊어진 지가 네. 7, 8년 세월이 됐단 말이야 애들이. 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된 건 사실이지만 네. 한국에 와서 더 심해졌다고. 완전히 심해져 바닥을 쳐버렸다고. 네 맞습니다. 그치? 네. 미국에서 처음부터 조금 우울감을 가졌단 말이야. 그렇지. 그쵸? 네.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네. 그 지하방을 살면서 네. 같이 상문하고 같이 곁들려 버렸고, 네. 만약에, 내가 이런 말 유튜브에서 잘 안 쓰는데, 네. 뜬 조상이라고 그래야 되죠. 뜬 조상이 네. 애들한테 붙어버렸다고. 애들 큰아이 눈빛이 지 눈빛이 아니라고요. 지 눈빛이 아니라, 얘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냥 하루를 응. 아버지 마음에서 하루도 응. 무사히야. 응.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응. 그거 또 물어볼게. 네. 왜 응. 와이프라는 그늘이 응. 누워있게 보여요? 혼자 지금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응. 항시 몸은 처갓집이 안 좋았어요. 응. 그래서 몸도 좀
그냥 뭐 이제 병원이라고 그럴까? 뭐 고혈압이든가 병을 갖고 그냥 억지로 저는 사실 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네.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든 네. 지금 와이프는 누워 있게 보이고 네네. 애들은 네. 어? 애들은 다 아까 강씨가 돼버렸고 네네. 사장님은 네. 뭐 사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사장님도 우리 장기적으로 네. 머리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다가 내가 몸이 많이 아파라야. 사실 기저귀 차고요. 있어요. 응? 지금 기저귀 찼어요. 뭔 기저귀? 그 대장암 수술 저기 직장암 수술 했어요. 직장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기저귀 안 차면 안 돼요. 그 항문 직장이요 아예 드러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1년째 정확하게 1년 동안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불행이 네네. 3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아. 어? 진짜 불행은 7년 전부터 시작됐고 네네. 그래서 나 그랬다고. 아. 7년 전부터 미국에서 네. 왔지만 거기서 망해서 왔다. 네. 그러나 원인은 네. 7년 전부터 집안에 우환이 끼기 시작했다. 어? 우환이 끼기 시작했고 또 3, 4년 오시면서 네. 이사 방향도 완전히 틀어지기 이사를 왔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다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흐트러지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다 내 눈에 초점이 없어라. 그래서 강씨로 표현한 거예요. 네. 강씨로 표현했고 한번 물어봐. 네. 상주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저 아버님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든 고향이 경상도하고 관련됐냐고요. 아니 저는 충청도 대천인데 성이 뭐예요? 예? 성이 뭐냐고요? 오가입니다. 어디 오가예요? 예, 보성입니다. 보성? 네. 보성은 전라도고 네네. 그다음에 그 와이프 성은 뭐예요? 어, 이입니다. 어디예요? 그냥 오얀리고 왜 이 말을 왜 그러냐면 네, 네. 지금 경상도 뿔에서 어느 분의 네. 할머니가 꼬랑 질팡이를 저기 짓고 들어오시면서 네. 뭐라 그러지? 네. 좀 막 되게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야 되지? 화가 많이 났어. 응? 그 산소를 갔다가 네. 뭐 다 그 네. 종교가 우리하고 틀리나 봐. 예, 본 종교가 카톨릭 처갓집 왕자집 들고 저 아버님 암수 여긴 카톨릭. 뭐. 종교 우리하고 틀리나 네. 봐. 그럼 말 다 했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네. 그러면서 아니네 이 집 산소를 다 밀어버렸네. 산소를 밀어버리면서 허공에 날려버렸네. 7, 8년 세월에. 어?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고 본인이 예. 큰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산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예 저 아버님만 알고 제가 아버님은 장남이 아니니까 예예 그렇다고 지금 할머니가 그러네. 네. 전혀 네가 말해봐도 모른다 그러네. 예, 예. 모른다 본데 본 산소는 그쪽 경상도 쪽 네. 그쪽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다 관리할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산소를 갖다가 다 이렇게 무대기로 해가지고 네, 네. 7, 8년 전 무렵 9년 그 무렵 네. 다 날려버리고 나서 네. 본인은 본인대로 네. 쫄딱 네. 망하는 수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 나오다시피 도망 네. 나왔답니다. 네. 맞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지하방 갔으면서 네. 방향 자체를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방향 자체를 내하고 전혀 안 맞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네. 우리 아버님께서 몸으로 쳐라. 네. 우리 애들도 네. 강씨 인생을 돼버려라. 응? 그래서 그냥 지금 말하자면 까망 그 그림자라 그래야지 까만 그림자 어둠 속에서 애들이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냥 살고 싶은 우욕이라 그래야지 우욕이 전혀 없어. 그 제일 무서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안 좋으라 했잖아.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애들이라도 정신 차리면 내가 마음이라도 놓을 건데 지금 아버지가 제일 걱정한 것은 지금 애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국밥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고 따로 국밥이고 애들은 애들로 따로 국밥이고 네. 지금 이러고 있어. 네. 지금 4인의 가족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헤어지면서 이산가족 살듯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예, 방랑이 들으면 서로 문 잠고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선 제 얼굴도 눈만 아니고 미안하다. 이 얼굴 정확히 보시면은 더 혹시라도 앞으로 좀 보셨으면. 됐었어 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서 저도 진짜 2, 3년새야 일하다 갈비뼈 완전 다 날라갔지. 교통사고 당했지. 뭐 퇴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어쨌든 결론은 답이 안 나오네요. 7년, 8년부터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 3년부터 더 힘들었을 네. 것이고, 아까 네. 말했죠? 네. 2, 3년 전에 집안에 초상 하나도 치르면서 네. 산소살 건드려버리면서 네. 지금 어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화가 지금 이빨이 나 있어요. 아저씨하고 약간 얼굴이 좀 닮았거든요, 뒤에. 친가인지 외가인지 그거를 알 수 없나요? 본인 친가예요. 아, 네, 친가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해줄게요. 네. 그래도 옛날에는 네. 절했다가 뭐 공양에 올렸다든지 네. 제사를 좀 지내줬다든지 네. 근데 7, 8년 무렵부터 다 그걸 끊어버렸다고. 아. 원래는 기독교 집안 아니에요. 원래는 집안 자체가 네. 원래는 유교 사상의 큰 집이에요. 그걸 믿었던 집을 말하는 거지. 아. 유교 사상이 되게 심한 집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물어봐. 네. 어느 누가 네. 물을 갖다가 막아버렸어? 뭘? 물을 막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뭐를 뭐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답을 찾지, 그치? 뭐, 네. 산소를 뭐, 이제 집안에 뭐 건들다가 네. 물줄기를 또 완전히 또 막아가지고 물줄기 벌전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지금.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네네. 이것은 내가 왜 이 말 하냐. 네. 답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건 알려드린 거예요. 네네. 이것은 내가 전볼때는 말, 아니, 전볼때는 써먹는 말이지. 네네. 그냥 이거, 이런 노트북 찍을 때는 안 써먹어요. 네네. 뭐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에서 지루해서. 근데 네네. 집안에 내가 말했지? 지금 몇 가지를 갖고 있냐면 네. 상문지기를 갖고 있어요. 네. 집안에. 네. 2, 3년 전에 돌아가시면 네. 상문지기를 갖고 있어. 네. 이사 잘못 갔어. 뭐지? 네. 집안에 산소 건들었어. 네. 세 가지를 지금 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했어. 나무 비지 말을 걸 다 비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네. 아까 전에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네. 여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사람 누구예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전 것 같아요. 여기가 끊어질 정도로. 어제 지하철 타고 나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냐면 갑자기 그러네요. 여기가 네. 목신을 지금 동포로다가 여기를 쳐버렸어 지금. 여기를 치고 있고. 처음이었어요 그런 게. 예, 지금 오늘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네. 또 한 번에 다리를 쫄똑쫄똑 집안에 네. 다리를 쫄똑쫄똑 전 사람의 와이프예요. 몸이 좀 아파서. 아, 그것도 저라고 봐야 돼요. 관절경 수술해서. 본인이에요? 예, 예. 왜냐면. 지팡이 한쪽 들고 다녔어요. 뭐, 왜냐면, 다리를 한쪽으로 꺾어버릴까? 네. 지금, 네. 우리 때 조상들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자손들 다 하나같이 잘 나갔어요. 네. 얘들 잘 나갔다고요. 네. 나름대로 명랑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웃음조차, 웃음은 찾지 못하지만, 네. 얘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조차도 몰라요. 예. 그냥 배고프니까 맨날 허구지가 밥만 먹고 있는 거지. 예. 지금 인간의 배고픈 밥은 안 먹고 있다는 거지. 아. 조상의 밥만 먹고 있다는 거지. 예, 예. 그걸 왜 이제 몰랐냐고.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참 말하기가 힘들지만은, 네. 말하기가 힘들지만, 네. 그냥 26살짜리가 누구예요? 그 비슷하게. 그 얘가 2002년생 몰라 나 95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지금 20 정확하게 4살짜리는 저희 가족에는 없습니다. 그 뭐 그러니까 24살이나 23살 그 무려 22 뭐 5살이나 그러면 뭐 제 동생의 자식이 그 정도 있고요. 예. 24살짜리를 제일 먼저 머리를 쳤다 그러는데 그거 들었어요? 아, 솔직히 둘째하고 연락을 안고 지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집안에 뭐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건 전혀 모르고 있잖아 지금. 예, 둘째. 아무것도 모르잖아. 예, 한 25년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동생하고. 그 집안에 그 다 네. 7, 8년 무렵부터 그걸 갈아버리면서 네. 선영들이 다 떠버렸어요. 선영들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 보인들한테 있어요. 저희한테 다 온 거예요. 예. 어떻게 내나 정말 저 오죽하면 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네. 그리고 막 여기도 쪼여 들어갔다가 여기도 네. 아팠다가 막 진짜 누구 말도 배도 뒤틀렸다가 다리도 막 힘들었다가 지금 근데 본인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네. 제일 머릿속에서는 네.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내 자식들한테 온통 신경이 거기 있어 해가지고 네. 본인 아픈 것보다 지금 다 자식들한테 신경이 더 쓰인 게 더 예민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솔직히 얘가 좀 여려요. 옛날에 활달했는데 쟤도 몇 번 얘기했어요. 얼굴도 진짜 그렇고 활달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혼자 있을래 그랬더니 따로 온다고 어리니까 온다고 돼. 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고등학교 3년 다녔어요. 고1 다니고 여기 왔어요. 미국에 고1 다니고 여기 3년 동안 다녔는데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
모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업을 못 따라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명랑한 네. 아이가 네. 순간적으로 네. 아까 그랬죠 지하 네. 같은 데 이사 분명히 간 적이 있다 했죠 네, 네. 거기서부터 인생 망쳤다고 말했고 네, 네. 진짜 망친 것은 미국에 마지막에 있을 때 그 네. 집에서부터 네. 망쳤다고 그때 그러나 그때 이미 7, 8년 전 나는 몰랐지만 내 선열들은 이미 떠버렸다고 그러면서 집안의 우환이 끌기 시작해라. 알겠어요? 그때 어? 장모님 돌아가실 시기에 그 시기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7년 전이면 그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 후로 뭐 그나마 더 안 좋아하시더라. 미국에서 송사를 솔직히 법원을 수십 번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해라 그러는데 뭐 당연히 그런 거 같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그냥 엮여가지고 그냥 수십 번 갔어요. 제가 법원을 미국 법원을 그러니까 뭐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한국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산소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산소탈하고 동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동토. 동토가 뭐 얘기하는 이미 거기서 네. 어? 붙지 말아야 될 거 붙은 거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애기들이 다 머리가 다 쪼여서 지정신이 아예 지 마음들이 없어. 하나같이 너 뭐가 여기 이 속에 예. 내가 아닌 남이 조종하는 느낌 예. 딱 얘들이 지금 그래 예. 얘들 다 그건 제가 봐도 본인들도 그걸 그 정도 느껴져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산소탈 이렇게 무서운 걸 갖다가 네. 아무리 십자가 다니더라도 아무리 미국에 있으더라도 네. 내 조상 한 번은 찾아봤어야지 안 그래? 네. 그건 아니잖아 네.